기존의 맞춤깔 창은 마네킹같이 가만히 서 있을 때 발바닥 모양을 본떠서 석고를 뜨거나 뭐 모눈종에 발을 쿡 찍어서 풋프린트를 가지고 방망이 깎는 노인같이 경험치를 기반으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인솔을 만들어 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고행할 때 한 걸음만 떼도 압력 펌프가 다 바뀌거든요. 그런데 유럽에 출장을 갔다가 개인 맞춤 깔창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거를 봤었습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난 하고 싶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가가 되고 싶은 나이키 메이커 대표 최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알키메이커는 2017년 9월에 설립이 됐고요. 3D 프린팅으로 만든 개인 맞춤 깔창과 그 깔창을 설계하기 위한 고행 분석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솔 같은 경우는 걷거나 뛸 때 발바닥에 움직이는 압력 분포를 가지고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를 하고 3D 프린터로 0.1mm씩 쌓아올려서 정밀하게 만듭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기업 전자제품 연구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고요. 어느 날 이제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일하다가 죽으면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죽겠다. 그래서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배경으로 지금의 이제 알키메이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사업을 시작해보니까 주 고객이 병원이거나 물리치료사, 선수 트레이너, 직접 선수를 만나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저는 평생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네트워크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이제 관련 학회를 찾아다니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고객 유입 경로를 보면 소개로 오는 분들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저희 걸 찾아주신 고객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셔가지고 현재는 인솔은 사업 시작한 이후에 한 3천여 켤레 정도 저희가 판매를 이미 했고 병원 한 20군데 정도에서 저희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압력을 측정하는 저희 장비는 이제 푸스캔이라고 하는데 1초에 데이터를 200개 이상씩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적으로 움직이는 데이터에 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특정 질환이나 아니면 스포츠 종목별로 각각에 맞게 깔창을 설계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 피치 인솔은 기존에 이제 열성형을 하거나 깎아서 만드는 인솔보다 수명이 3배 이상 깁니다. 여자 마라톤 세계 신기록 보유자 폴라 레드클리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운동화 5켤레 신는 동안에 저희 인솔은 하나만 신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구성이 좋고 또 하나 장점은 저희 피치 인솔은 부상 확률을 굉장히 낮춰줄 수가 있어요. 그 영국에서 임상 실험을 한 결과를 보면 부상 확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까지 결과가 나왔거든요. 특히 족저근막염이 축구선수들이 참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염기훈 선수도 족저근막염 때문에 와서 2켤레씩 아들까지 이제 구매해서 갔기도 하고 오문석 선수는 슈피네이션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저희 거 신고 나서는 이제 부상을 한 번도 안 당했더라고요. 소위 뭐 기술력, 제품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역량이 제조자나 판매자 중심의 시장이 아니고 실제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하는 게 저희 회사의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B2B 측면에서는 전문 센터들에 저희 고행 분석 기기를 렌탈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 개개인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쪽으로 사용이 되고 인솔이 필요한 회원들한테는 저희한테 주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는 저희가 의료기 등록을 했거든요. 병원에서는 진단기로 쓰고 있고 인솔이 필요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저희한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B2H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19년 매출이 이제 6억 원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미뤄졌던 투자나 매출들이 급격하게 늘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한 100군데 정도, 센터는 한 30군데 정도 저희 시스템이 적용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2, 3년 내에 최소 50억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행 분석 기계 관점에서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 정형외과 의사분들이 한 7, 8천 명 정도 되고 재활의학과 한 2, 3천 명 정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신경외과라든지 이비인후과에서도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깔창 시장으로 본다면 북미 쪽에서는 이미 연간 400만 켤레가 넘습니다. 일본도 2, 30만 켤레 시장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국내에는 아주 영세한 회사들이 기존에 아주 재래식 방식으로만 지금 진행을 주로 해왔는데 확실히 제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은 유럽에서 시작이 됐지만 국가별로 인종별로 데이터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데이터를 쌓고 싶은 거거든요.
이러한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환자분들은 그 통증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선수분들은 부상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 시스템을 쓰거나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부상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 스포츠도 즐기고 노년 생활에도 일상 생활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걷는 고객분들의 평생 반려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